여기 이제 사도행전 그 20장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그가 이제 이방 사역을 계속해 왔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는데 그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원이 있다면 이방 나라를 그 중심으로 삼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유럽의 중심부였고 또전 세계를 그 당시에 통치했던 나라였죠. 그 로마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이제 거기에 들려서 할 일을 하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거기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밀어라. 그래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은 그 터키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나라는 우리 남북한 면적의 한세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넓죠. 넓은데 그리고 인구가 한 8천만, 그리고 GMP가 한 8천 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가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99.8%. 이 터키가 가장 이슬람 종교가 득세한 곳인데 지금도 거기서는 다른 종교를 갖게 되면 가족들에 의해서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곳에 선교사들이 한 250명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불과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어마어마 큰 땅덩어리인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터키 남부 쪽에다가 그 남부에 이제 1차 전도행을 마치게 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전도행지를 향해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를 그곳에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북쪽으로 가서 이 터키 전체를 이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인덕원에 그 선교사들이 3명이 이렇게 파송되는 파송식에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정광은 형제님이 몽골 사역을 이제 마치고 16년 동안 그리고 이제 다시 그 50이 다 됐는데 다시 지금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이렇게 이제 떠나면서 그세 형제 부부가 이제 파송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지금 우리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동 15억이라고 하는 이슬람권의 그 복음의 황무지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곳을 이제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앙아시아 바로 옆이 이제 서아시아죠.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이 터키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터키 쪽을 향해서 남부를 이렇게 공략을 하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영이 허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이제 아덴이라든지 고린도, 갱그리아 이 지역으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전도 전략과는 좀 다르게 지금 소아시아, 아시아 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기 이제 20장 31절에 그 말씀해 보면,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그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을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학자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중동은 아주 덥기 때문에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모든 가게를 다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도 오전 아침 일찍 하고 저녁에 하고 낮에는 거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 헬라의 그 오늘날도 이게 학원이 많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학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그 한 사람이 그 학원을 크게 차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낮에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일을 중지하고 쉬는 그때 이 두란노라는 그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하루에 4시간 잡아가지고 한 2년 동안 하면 엄청난 시간이 되거든요. 학부로 얘기하면 거의 한 8년 이상 배울 과목을, 커리큘럼을 이 2년 동안 집중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자, 이런 그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의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그다음에 골로새라든지 이런 그 여러 지역들이, 소아시아의 지역들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이나 북쪽이 이 터키가 완전히 복음화되게 되는데, 이런 그 집중적인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이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이곳을 개발하고 이방 나라의 어떤 안디옥이나 이 에베소 지역은 인구가 보통 뭐 그 당시에 30만 내지 50만, 어떤 학자는 뭐 100만까지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원형 경기장의 크기는 항상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을 보면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좌석이 되니까 최소한 30만 정도 인구가 살았어요. 이 고대 세계 3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나죠.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상을 막 버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 장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데오드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원형 경기장에서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나 동료들이 막 위험에 처하게 되고, 자,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가, 어떤 그런 동기나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치 비장한 그런 결연한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장로는 이제
그 여기서 이 장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감독자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핍에 옛날 그 이 개역성경은 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과 친다는 말이 목회한다는 말이거든요. 목자라는 말입니다. 세퍼드라는 말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한 직분을 얘기해요.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계급화 시켰죠. 이것을 이제 서로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직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죠. 장로는 굉장히 오래된 그 연륜적으로 오래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감독자는 이제 다스리고 지도한다 이 그런 그 기능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목자는 이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양들을 이 특별히 팔레스틴 이 지역은 목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이 목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사람들은 감독이란 말이 훨씬 지도자에게 잘 익숙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장로라는 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한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감독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은 그 한 명 1인 체제가 아니라 복수 리더십, 팀워크 체제로 일을 하게 됐고 여기 이제 17절에도 이제 장로들이라는 말을 이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2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동체에 이런 그 감독의 직분을 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17절에 이제 이 장로들을 청했어요. 아마도 여기는 에베소 장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다 이제 모여놓고 여기서 이제 일종의 1박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과 밀레도 지역은 45km예요. 옛날 거리로 얘기하면은 1시간에 4km를 걸으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사람들을 오라고 보내는데 한 시간,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는데 한 시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마도 이 배가 이 13절에 나오는 그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를 지나가서 쭉 이제 이 여객선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에게 서해안. 그래서 이제 여기 17절에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적어도 한 며칠 동안 뭐 짐을 풀고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 말씀에 오메 그들에게 이제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여러분은 아는 바다. 그가 이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내가 말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다. 3년이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이 그 개척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 교회를 통해서 공개를 받지 않았어요. 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개척 지역마다 자기가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자비랑 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자, 그런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이 3년이나 밤낮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이 말하고 있는데, 자, 18절에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19절에서 이 곧 어떻게 행했다는 말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이런 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그런 이 섬김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긴 것과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주를 섬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양육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한다든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가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리더십을 생각할 때 항상 이 권력이라는 차원에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공산치하라든지 일제치하라든지 군부 독재라든지 계속 이런 그 어떤 그 반독재 혹은 독재 체제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입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실제 이 권력의 속성 자체가 이제 그런 그 측면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권위라고 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 그런 힘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삶에 있는 곳에 언제나 이 권력이 권력 의지가 있어 왔는데 권력욕은 사람의 가장 강한 그런 그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고 또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권력욕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지배력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체라는 사람은 생명의 본질을 이 권력에다 두고 사람의 행복을 권력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권력 장악에 동분서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언론도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방송도 권력이고 이 돈에 의해서 권력이 세워집니다. 이 여러분이 회사 안에 가면 돈이 있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파워가 센 거를 알게 되고 정치 권력은 잠시 있지만은 돈의 권력은 굉장히 오래가죠. 이런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 지식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휘 권력, 이 전문적인 그런 전문인들의 권력, 많은 권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권력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권력을 쥐는 권위에 쥐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쉽게 불쾌하게 되고 행포를 일삼게 되고 악에 빠지기 쉬운 것이 권력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력에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지혜와 겸손과 이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겸손, 그리고 이제 이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이 권력은 쉽게 절대 권력은 이 절대 부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리더십, 그리고 성경적인 리더십, 주님이 보였던 리더십,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바울이 보였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이 권력력에 의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정말 사람들의 이 발을 시키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에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권력의 속성을 칼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이 도둑이나 아니면 강도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고 사람에게 이 악과 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쥐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이 악의 도구가 되고 선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이 권위에 위치했게 됩니다. 부모들도 하나님이 이 권위에 있어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뭐 내 물건처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물인 인격으로 대할 수도 있고 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어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정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안에 있는 이 상관들의 권위도 하나님부터 와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공부를 쭉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이 남편의 권위에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인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이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 우리 권위를 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권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또 이 자기 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또 반권위주의도 경계해요. 권위주의도 잘못된 거고 반권위주의도 잘못된 거죠. 권위를 따르는 입장에서 도전하고 저항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권위를 얘기해요. 권위에 대해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분명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위 이
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리더십의 권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세 가지가 나오죠. 겸손과 눈물과 참고, 이게 그의 섬김의 태도예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 그런 내가 모든 겸손과, 이것은 모든 경우에 온전한 겸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겸손을 말하고, 이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공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장 잘 그 수행했던 이런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섬김의 동기가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주를 섬겼다. 궁극적인 그런 이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이제 19절에 나오는 이 주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그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은 주님이에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육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속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지금 이 신체의 건강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을 육체 생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길이길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생일날을. 생명,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명이 주가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을 일깨우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섬김의 자세에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적어도 내가 특별한 어떤 그 정의를 이론을 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때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나의 나됨을 알게 됐어요. 철학은, 심리학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면 그분이 완전한 그 기준과 표준과 거울을 보지 않고 나의 나됨을 몰라요. 아무리 나를 내성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될 때만이 나의 나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자기의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얼굴이 잘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생긴 사람 보면 아 내가 못생겼구나. 여러분이 키가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농구 선수들 앞에 가면 아 내가 키가 크지 않구나. 정말 이 나를 객관적으로 비교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사야라든지 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 바울이나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직접 목격했을 때 어떤 말을 일으켜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죽은 자 같이 되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나됨을 진정으로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 이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그분의 완전한 표준 앞에, 그 율법 앞에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겸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겸손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자격증이 뭐냐?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반드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싸운다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에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요.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이 손가락으로 다루는데 교만의 죄는 팔 걷어붙이고 다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하나님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겸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이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 보면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고 폐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사람은 모든 그 가운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가,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을 알게 될 때, 결국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늘 거울을 보는 사람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든지 직분이나 또 능력이나 모든 열매,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도 겸비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은 그런 종의 위치에서 그런 심부름꾼으로서 이제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눈물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눈물과.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눈물을 안고 이 사역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수요일 저녁도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이 눈물에 약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 눈물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비참한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이 땅에서 주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안고 그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면서 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응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전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31절에 그런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말하고 있어요. 눈물은 그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이 눈물은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것이 눈물이에요. 영혼의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는 게 이 눈물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줄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해요. 어머니가 왜 강하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의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눈물은 이 사랑을 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실은 이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통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통분했다는 말은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 인간이 이렇게 실존적으로 타락해 있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죄 때문에 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 앞에서 죄나 죽음 앞에서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발휘한 거예요. 이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그리 비참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어요. 사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창자가 찢어질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가슴을 안고 썩어져가는 그 이 꺾여진 갈대와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인간은 다 꺼져가는 이 등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꺾꽂이가 뿌리에서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살아있는 것지만 또 죽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뿌리가 연결되었을 때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꺾꽂이가 분리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분리되면서부터 지금 분리된 상태예요. 근데 이 땅에 70년, 80년 이 꺾꽂이는 뭐 이 7, 8일 살지만 그 꺾어진 상태에서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접목을 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꺼져가는 그런 이 등불이에요. 심지가. 그리고 이제 이 꺾인 이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라 이 갈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바로 영성의 척도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눈물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은 절대 울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눈물입니다. 눈물을 갖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체,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이라 그랬죠. 근데 피는 가장 가치 있어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땀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릴 만큼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가치를 창출해줘요. 그러나 눈물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진실한 것이 바로 이 눈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물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막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눈물로 그들이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빌립보를 향해서 그가 편지할 때 내가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편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서신서 보면은 그가 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8절을 보면 19절에 이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유대인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나기 전에 그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는 이미 구약 학자였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 학자였어요. 납비였습니다. 납비 중에 납비였어요. 그런 이 구약 성경에 해박한 그런 분이었어요. 구약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납비였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사, 대학 교수의 수준이었어요. 납비 중에 납비였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 가말리아 문화 최고의 학부에서 그런 이 구약을 연구했는데 그가 이 자기가 연구한 이 모든 연구가 잘못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알고 나서 가장 큰 강렬한 충격을 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여기 이제 24절에 나오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이루신 은혜의 복음. 그리고 평생 그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위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목이 뻣뻣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주의적인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막 그 평신도에 의해서 막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이게 혼자 하기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팀워크 사역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이 교사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사역을 해요. 근데 1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막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성도들이 그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을 받게 돼요.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행 한 남부 갈라디아가 다 복음화되죠. 2차 전도행은 이 그리스하고 그리스 지역이 거의 복음화됩니다. 빌립보라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런 모든 교회 베레아 교회라든지 그리고 고린도 갱그리아 이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다 개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복음화되고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그래서 이런 그 1차, 2차, 3차 지금 에베소 지역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이 복음에 불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8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함께 했었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단이 항상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불신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돌에 맞아 맞기도 하고, 여러분이 40이 하나 맞는 매 알죠? 여러분이 40이 한 대 맞은 그 태장으로 맞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강의의 염과 강도의 염과,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가장 방해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뜻밖의 자기 동족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가장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독결인 눈으로 내 신앙을 비판하고 또 나를 조롱하고, 이럴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되고 고독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선교사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정국환 형제님이 그 몽골에 가서 그 힘든 시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광야 황폐한 곳에, 그리고 막막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독한 시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안다. 그래서 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정이 있어도 자기는 계속 그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참는 것이. 여러분, 순교는 어떤 의미에서 쉬울 수가 있어요.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순교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러분이 거듭나면서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 노릇하기 쉽습니까? 저도 이 가끔 애들이 이제 다 머리가 크고 이제 막 가끔 막 따지고 막 반항하고 그러면 우리 자매하고 그래요. 아이고, 빨리 시집 보내버려야겠다고. 시집 보내버려야겠다고. 네, 얼마나 이게 내 자식이면서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자식인데도 가끔은 이제 막 힘들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난 자식도 아니잖아요. 근데 섬겨야 되고 기다려야 주고. 이 교회는 끊임없는 참는 사역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는 것과 물 주는 걸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커가고 정신이 커가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섬겨요. 농사가 뭐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씨 뿌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힘든 사역인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 사역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일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수가 일어나요. 이 교회 문제도 이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지 못하는 사역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되고 이 갈등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역들이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유대인들이 막 그 1차 전도행 때 막 돌을 들고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죽었나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얼마나 많이 유대인에 쫓아다니면서 막 이 바울을 핍박하고, 사실은 여기 그 이제 거기 이제 20장 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 마게도냐하고 아가에 석 달 동안 이 겨울철에 이제 그 가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 아니 고린도 지역이죠, 이제. 이 석 달 동안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로마서가 이 지역에서 썼어요. 석 달 동안 이제 그 지역에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가 이제 이 배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배에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매장시켜 보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도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40명인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로마 군대들을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이동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런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어요. 세종대왕이 인제동용을 할 때 이 몇 가지를 봤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이 목표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것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단순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제동용에 쓰였다고 합니다. 위기 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재물욕이나 이 여색을 밝히는 사람들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밝히고 여성을 밝히면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애의를 지킬 수 없고 그런 욕심에 지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이제 이 자료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우리가 실패해야 돼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은 제가 24년 동안 이곳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몇 번 진지하게 보따리를 쌀 뻔했어요. 싸가지고 기도할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몇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또 제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물론 그것이 명백하게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죄가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죄는 다뤄야 됩니다. 다루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권위에 반항하거나 이런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다루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이 5장에서도 이런 죄에 대해서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결코 방치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엄격하게 징계하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권징이 사라졌죠. 권징이 사라니까 교회가 부패합니다. 그러나 죄가 명백할 때는 반드시 죄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도덕적인 범죄나 교리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거는 참아야 됩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잘못한 것을 명백하게 해줘야만이 본인들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설교자가 지적한 말씀에 근거한 죄를 지적할 때 죄를 미워하든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저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누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도 이 앞에 나오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 저 형제가 상처가 되겠다. 이 얘기하면 저 형제가 마음이 아프게 됐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 메시지는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만이 여러분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자존심 상한다, 여러분의 죄를 정말 죄답게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개발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사람들 비위 맞추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를 죄답게 처리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할 수 있는가. 로마서 이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환난이 아니고는 고난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그런 막다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목에다가 장식처럼 고난의 그 과정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그 의지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이 주님 앞에 서는 자세,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예.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죄를 찾지 않아요. 이 야곱도 예를 들어서 뭐 베냐민 데려간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그 얘기 해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최선을 다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걸 포기하는. 진정으로 자기 포기의 과정이, 자기의 깨어짐과 부서짐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죄를 자기 안에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내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 주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교회 문제가 될 때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지역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일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아, 내가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이런 거짓이 있었구나. 위선이 있었구나. 내가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내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여튼 그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유익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꺼림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간곤함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눈물이란 말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 사랑의 간곤,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간곤하신다는 말씀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성령에 매어 산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는 이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참 1차, 2차, 3차 모든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알게 된 주님으로 인해서 참 이 영광스러운 이 사역과 섬김의 특권을, 사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과 또 모든 인내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는 모든 봉사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참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참 이런 섬김을 통해서 참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